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,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요즘에 정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합니다. 사실 이 미세먼지는요, 우리 호흡기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. 특히나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또 초미세먼지 때문에 이것이 호흡기를 타고 들어와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것이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심장으로도 가고 뇌로도 가면서 정말 많은 병들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죠.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,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이지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다섯 가지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전공원 교육하는 의사,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. 정말 미세먼지 피할 수 없죠.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피하는 방법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첫 번째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마스크 잘 쓰는 것이고요. 너무 심한 날은 외출 삼가하는 것이겠죠. 사실 마스크를 잘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요. 실내 공기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은데 과연 환기를 언제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우리 내부의 공기가 물론 안 좋아서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또 밖에 있는 공기가 더 나빠가지고 나쁜 공기가 들어와서 내부 공기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한데요. 일단 출퇴근 시간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바깥에 미세먼지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시간은 환기를 좀 피하시고요. 새벽 이른 시간에 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오후 시간에 환기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. 또 정말 꼭 환기가 필요한 시기는 바로 실내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생선을 굽는 것 같은 이런 음식을 만들 때 실내에서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때는요, 미리미리 환풍기를 꼭 틀어놓으시고 또 환기를 시키면서 이런 음식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실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. 자주자주 청소하는 건데요. 물론 청소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가장 좋은 것은 물걸레로 청소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돼 있고요. 반대로 물걸레로 하지 않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. 왜 그러냐면요. 이 진공청소기의 패킹 상태가 안 좋게 되면 먼지가 들어온 것을 다시 깨트리면서 더 많은 먼지들이 이 뒤로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먼지는 줄어들지만 아주 작은 미세먼지가 또 공기 중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공청소기 상태도 잘 살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물걸레로 청소하는 것이 좋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. 이것은 도심을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있잖아요. 어느 쪽 위치에서 걷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의 농도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. 차도와 가까운 곳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신호등 밑에 있는 그런 차도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에는 거기보다 좀 떨어져 있는 곳. 그러니까 차도하고 떨어져서 한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인도 안쪽이겠죠. 이쪽에서 걷는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미세먼지의 농도 차이가 3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.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차와 가까운 쪽보다는 가능하면 인도를 걸을 때도 안쪽으로 걷는 것이 훨씬 더 미세먼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. 항상 평상시에 물을 많이 먹을수록 미세먼지를 좀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이유는요.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점막이 굉장히 촉촉해지죠. 점막이 촉촉해지는 얘기는 우리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나쁜 그런 이물질을 좀더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. 반대로 점막이 건조해지면요. 이 점막 세포 중에서 이 섬모라는 것이 있습니다. 섬모 운동이 점점 나빠지면서 이것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을수록 우리가 반드시 물을 더 많이 먹고 점막이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오늘 제가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지만 조금 더 피하는 방법,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, 이제 다섯 가지 정리 좀 말씀드렸는데요.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양소를 좀 챙기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미세먼지 잘 피하셔가지고 또 건강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